우리나라의 개사랑은 특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가 유행이었고 엘사의 대표작으로 자리잡기도 했죠. 실제로 약 한 달 전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수입하겠다는 소식을 다룬 SBS 뉴스의 조회수가 무려 240만회를 기록했고 네티즌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에서 눈물이 난다던가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한다고 생각하니 입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약 2022년 10월 갑자기 알래스카에서 약 10억 마리나 되는 대게들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사라진 대게들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길 바라며 인근 지역을 막 정찰을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KBS, MBC, SBS 등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과 해외 언론사들 모두 이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나 모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10억 마리 대게들의 비밀.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나 싶었는데 바로 얼마 전 과학자들이 사라진 대게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팩트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 언론사들에선 사라진 대게가 10억 마리라고 보도되었으나 팩트는 100억 마리입니다. 보도된 것보다 무려 10배 정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대게 100억 마리가 사라진 것이 오죽 충격이었으면 한 번이라도 실리면 가문의 영광인 사이언스에 논문으로도 이 내용이 발표된가 동시에 그 내용을 현직 교수가 또 쉽게 풀어서 쓴 칼럼도 별도로 발표할 정도였어요. 갑자기 알래스카의 특산물인 대게가 순식간에 평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작년 어업 관계자들은 급감의 이유로 무자비한 남획을 꼽았습니다. 알래스카 어업 조정관은 자연에서 번식해서 늘어나는 개체보다 잡히는 개체가 더 많다고 말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대게가 차가운 곳에 사는 애들인데 바다가 따뜻해져서 그곳이 사이가 얼어졌기 때문으로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0월 20일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드디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더워서 죽은 것을 예측했으나 그게 아니라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개들은 섭씨 12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 개들이 먹는 애들이 죽어서 개들이 먹을 게 없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물의 온도가 섭씨 0도에서 3도가 될 때 대게가 요구하는 칼로리의 양이 무려 2배로 급증한대요. 두꺼운 빙하가 생성되고 녹으면서 그때 생겼던 물이 해저에 딱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차가워지겠죠. 실제로 빙하가 녹으면 2도 이하의 차가운 물덩이가 딱 만들어지고요. 대게는 여기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했던 폭염으로 인해 바닷물이 약 3도씨 정도 따뜻해졌고 대게가 필요한 칼로리의 양은 2배 급증했으나 먹이는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게가 약 100억 마리 굶어서 죽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1억 달러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논문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동부 베링의 대게의 붕괴입니다. 과학 저널에서 이런 붕괴라는 다소 강한 워딩이 사용된 것은 이런 붕괴가 지금까지 기록된 해양 폭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온난화가 이제는 멀리서 간접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인류에게 주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연구진은 논문을 다음의 문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베링해는 기후 생태계의 최전선이다. 최근 발생했던 붕괴는 앞으로 전 세계가 직면할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